요 브랜드, 요 작가상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신앙은 교수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는 이런 전시를 저희 갤러리에서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갤러리 나오는 여러 가지 시상 제도들이 있어요. 우선은 갤러리 나우 작가상이 있고 갤러리 나우 영 아티스트 상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포스트 나우라고 해서 미래를 위한 젊은 작가 상이 또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또 작업을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상 제도가 세컨 브랜드라는 작품 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눈여겨보다가 좋은 작가 있으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전시를 열어주고 이렇게 했었던 제도인데, 이번에는 조 교수님이 이런 전시 제안을 했고, 그래서 기회가 전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학교를 대표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 뽑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갤러리는 어쨌든 아시다시피 상업 갤러리예요. 그래서 작품을 판매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작품을 이제 크게 나누면 파인 포토와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나눈다면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굉장히 좋은 작업들을 또 보여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갤러리 미션은 어쨌든 좋은 작품을 잘 서비스해서 마켓에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이런 것들이 저희 그 갤러리의 미션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꼭 뽑고 싶은 더 좋은 작가들도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세 분만 뽑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혹시 내 작품도 정말 뽑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갤러리 나우 문은 오픈되어 열려 있으니까 뭐 나우 영 아티스트에 응모하셔도 되고 갤러리 나우 작가상에 또 응모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시상 제도가 있으니까 또 다른 기회에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은 제가 다행히 한글을 좀 읽는 바람에 여기 한글로 써 있는 걸 읽겠습니다. 유병완 선생님을 결정했습니다. 이 상은 방송대 권중인 교수님께서 우수상 유병완. 위 사람은 갤러리 나우에서 주최하는 세컨 브랜드 작가 공모에서 위의 작품으로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1월 10일 대표 이순심 대도. 우수상 이봉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아, 크게 할게요. 갤러리 나우 세컨 브랜드 작가상 대상 하충근. 위 사람은 갤러리 나우에서 주최하는 세컨 브랜드 작가 공모에서 위의 작품으로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1월 10일 대표 이순심 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특별히 우리 김영수 교수님께 그 한 말씀 부탁드려보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2013년, 2014년 2년에 걸쳐서 강원도 영월의 동강국제사인지에서 좋은 전시를 해주셔갖고 그동안 그 동강국제사인지가 한층 더 그런 빛난 행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작품 발표하셔갖고 뭐 여러 전시에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앞으로 또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